버번 캐스크를 쓴 피트인가 싶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오크 크로스? 맞아? 네. 오. 맛있어요. 단맛이 좀 끝에 있어가지고. 아 근데 맛있어. 스파이시해. 끝맛이. 아 근데 둘 다 진짜 맛있거든. 얘 맛있는데 끝에 좀 떫고 쓴맛이 있어. 지금 먹기엔 얘가 너무 편해요. 이걸 고르겠습니다. 아들. 네. 아노마예요 그러면?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드백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아노. 둘 다 맛있어. 근데 얘가 조금 떫다 끝에 맛이. 내 입에 남는. 쇠 냄새도 좀 느껴지고 화하게 쏘는데 고소한 맛이 이렇게 싹 남는다. 기분 좋은 나무향도 느껴지고 핀시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요. 내가 좋아하는 피트 그런 계열이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얘를 고르겠습니다. 바리니 15년 포트샬로. 포트샬로 되게 맛있어요. 또 전에서도 잔수를 가지고 높은 걸 골랐는데 이번에도 꿀향이 엄청난다 얘. 얘한테서 되게 단 향이 나. 피니쉬가 저릿하게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달아.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. 얘 묵직한 피트야. 되게 착 가라앉고 저는 얘도 되게 맛있거든. 향 미쳤어 지금. 나무향이 나무에다 꿀 발랐네. 어려워. 무승부 같은 거 없나? 네 이거 할게요. 한 잔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얘보단 얘가 더 끌릴 것 같아. 얘 뭐예요? 글램피딕 IPA. IPA. 싸니. 키로만? 와. 살짝의 피트함이랑 시큼함도 느껴지는 거. 얘 좀 단 느낌이. 얘 뭐야? 스르르 넘어가네. 되게 피니쉬가 짧아요. 약간 느낌이 데일리로 마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얘 지금 시나몬 계피의 느낌이 좀 나는데 매콤해. 저는 얘를 고르겠습니다. 약간 좀 한방이 있어. 얘 뭐예요? 아벨라 뭔데? 켄토션 쓰리우드? 네. 오켄토션 시음회를 여기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켄토션 쓰리우드가 진짜 맛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. 뭐지? 버번 캐스크를 쓴 피트인가 싶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얘는 지금 눈이 되게 시릴 정도로 도수감이 높은 건지 아니면은 이 특유의 알코올 향이 되게 센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어. 처음에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찌릿하고 날 때렸는데 그 다음에 단맛이 쑥해. 되게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진짜로. 되게 특이하다. 박스 박스? 네, 저는 얘가 더 좋아요. 컴파스 박스. 오크 크로스? 맞아? 네. 오. 왜 컴파스 박스끼리 붙였어? 그렇게 나왔어. 헐, 얘 혹시 쉐리예요? 소름 돋았어. 너무 맛있어. 제가 느꼈을 때 얘가 쉐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과일류의 달짝지근한 맛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도수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도 짜릿한 게 제대로 느껴지는. 내 예상에 얘가 더 비싸네요. 알코올 향이라든지 자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내 취향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난 얘가 더 맛있어. 하모니. 얘가요? 얘가 히비키 하모니라고? 얘를 마셔서 그런지 원래 히비키가 내가 느꼈을 때 엄청 부드럽거든. 라산타 쉐리. 사장님. 얘한테서는 되게 좀 찌르는 듯한 향이 나는데 얘는
꿉꿉한 향이 난다. 되게 쉐리 맛이 좀 잘 살아있는? 많이 접했었던 그런 싱글몰트 위스키의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. 되게 화사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지게 되게 달콤하고 얘도 맛있다. 첫 잔을 얘를 먹었을 때는 그 오래된 책 같은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얘랑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꾸리꾸리해. 저는 얘로 하겠습니다. 달모 와인 와인 캐스크 피니쉬인데 그래서 더 과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. 끝맛이 왜 이렇게 쓰지? 되게 나무 향이랑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얘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네요 저한테. 와 이거 뭐야? 라프로이? 병원 냄새 고소하고 좀 달아 피트인데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. 맛있네 이거. 얘는 일단 제가 좋다고 한 건 라프로이 커피고 얘는 뭐예요? 발베니 12년. 이상하네. 오늘 발베니 12 더블우드가 이거 굉장히 요즘 핫한 논란의 중심인 그 위스키죠? 코스트코에서 사람들이 막 오픈런 하고. 치즈 냄새가 나냐? 이거 되게 매력있다. 살짝 느끼한데? 처음에 목에 넘어갈 때 느낌이 너무 좋아. 되게 매력적인데 얘가 맛있어요. 피트감도 괜찮고 좀 고소한 피트. 얘가 이겼습니다. 컴박스박스가 근데 되게 맛있다 다. 고소한 냄새 나.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지.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. 얘가 더 맛있어요. 이 나무 향이라 이런 게 너무 좋아. 반전이다. 모두의 예상은 반대였어요. 얘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. 뭔데 얘가? 피딕시고. 얘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. 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. 글렌버기가 뒤로 나온 지 꽤 됐는데 인기가 없어서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상상도 못했었던 글렌버기. 여기 피트랑 피트를 붙였어. 오히려 좋아. 지금 얘가 더 맛있어. 얘는 좀 쇠 향이 느껴지고 얘는 좀 더 고소하거든. 어렵다. 둘 다 피트면 되게 어렵다. 근데 저는 일단 얘가 더 맛있어요. 내가 고른 게 마키아벨이야? 그러면 지네는 누구야? 이상하다. 나 아드백 되게 좋아하는데 왜 마키아벨이가 더 맛있지 지금? 아드백을 좋아하지만 마키아벨이 되게 괜찮네. 되게 프루티합니다.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. 얘는 살짝 쇠향도 느껴지고 엄청 가볍고 살짝 달콤한데 입에 남는 게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. 기분 좋게 싹 사라져서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가벼운 위스키라고 생각을 해요. 얘가 더 맛있어요. 쇠맛 이런 게 나는데 이게 나한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. 캐릭터는 얘가 분명히 좀 더 있지만 지금 마시기엔 얘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. 고소한 피트향. 얘는 향이 하나도 안 느껴져. 얘가 너무 세가지고. 버번 캐스크. 되게 맛있어요. 달큰해. 되게 매력적입니다. 흠잡을 데 없는 그냥 맛있는 피트인데 얘가 되게 맛있는데. 내가 맛있다고 한 거는? 글렌피디 파이어 앤 케이크. 지금 이게 단종됐죠? 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냥 지금 당장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단종됐어요.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냐. 얘가 조금 더 꽃 쪽이랑 과일. 얘는 좀 이상한 쾌쾌한 나무 꿉꿉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얘 먼저 마셔볼게요. 나무 맛이 좀 많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요. 화사하면서 좀 달아. 얘가 좀 더 써. 얘랑 먹었을 때 얘랑 같이 비교해서 먹으면 확실히 써. 얘는 12년 숙종이고 얘는 나스잖아. 연수가 안 되어 있는데도 얘가 조금 더 맛있고 화려한 거는 아마 일본 위스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향이 되게 좋은데 얘는? 과일? 베리류? 누구야? 누가 위스키에 고추 넣었어? 되게 매콤해. 스파이시하다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좀 괜찮아. 나쁘지 않아.
향에서는 되게 과일 쪽 향이 났는데 되게 의외다. 맛있어요. 되게 얼얼하다 해도 이게 좀 더 맛있어 지금 입에서. 예로 하겠습니다. 나 퀸타르반에서 이렇게 매운맛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라서 지금 내 목 상태가 좀 그런 건가? 입이? 평상시에 나는 글램오렌지 중에서 퀸타르반을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완전 매콤해. 과일 냄새 너무 좋다. 사과? 약간? 어우 너무 맛있는데? 피트 중에 남아있는 거 라가블린 8년이 하나 남은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얘가 피트니까 얘가 라가블린 8이겠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괜찮아요. 곡물 향도 너무 좋고 저 이걸로 할래요. 일단 상대가 뭐가 됐든 라가블린 8은 맛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너무 맛있는데? 얘 뭐예요? 내가 맛있다고 한 거? 아 글램오렌지 넥타도르. 구하기 힘든 앤데 얘를 올려버렸네? 앞으로 계속 먹게? 넥타도르 지금 못 받고 있거든 나도.